독일 사람들에게 감자가 있다면 피지 사람들에게는 달로가 있다. 생긴 건 꼭 덩치 큰 고구마 같은데 본래 모습은 이렇다. 달로는 토란의 일종으로 전분이 많고 열량이 높아 피지 사람들 주식으로 사랑받는다. 가지를 잘라 땅에 쿡쿡 박으면 잘 자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 신이 선물한 축복 같은 식품. 하지만 옥에 티는 있는 법. 생으로 먹으면 목이 따끔해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. 시장 한 켠에 피지의 특성이 고스란히 묻어난다. 식민지 시절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주 왔다 정착한 인도인들이 전체 인구의 약 45%. 시장 규율도 영어 피지어와 인도어로 적혀 있다. 강제 이주당했던 아픔이야 있지만 경제를 흔드는 힘을 가진 게 지금의 모습이다.